예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그 리니어 스무더, 리니어 모델, 저 이거 관련해서 뭐 최소 자성법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또 중요하고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.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뭐 기본적으로 이제 회계 분석 얘긴데요. 회계 분석에서 이제 우리가 y 벡터를 그죠? y 벡터를 1과 1 벡터와 x 벡터의 선형 함수로 근사시키고 싶은 겁니다. 이게 고울이죠. 이런 개념은 이제 그 스페이스, 그러니까 뭐 힐버트 스페이스 이런 얘기를 가 나오는 이제 1과 x가 이제 벡터겠구나. x로 이루어지는 선형 결합. 그죠? 베타 0 1 플러스 베타 1 x로 만들어 이거를 이제 베타 제로와 베타 1이 실수면 그죠? 실수면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그 벡터 공간이 있는 거죠. 그러니까 n 디멘셔널 벡터로 이루어진 모든 n 디멘셔널 벡터로 이루어진 모든 그 벡터 공간이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섭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. 이 c 컬럼 스페이스죠, 이게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섭스페이스인데 이 섭스페이스로 임의의 y, 그죠? yn이라는 어떤 y라는 이 벡터가 y라는 벡터가 이 섭스페이스 바깥에 있을 때 어떻게 그림 마치 이제 이게 그림자 같은 거 이게 이 섭스페이스는 일종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땅 그죠? 우리가 있는 땅이고 근데 사람은 이제 공간에 있잖아요. 그러면 해가 뜨면은 이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그림자 뭐 굳이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거리 그러니까 이 섭스페이스에 있는 임의의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임의의 점이 있으면 이 섭스페이스와 이 벡터와의 거리를 디파인 할 수 있겠죠. 거리를 이제 좀 색깔을 바꿔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이제 다시 그래서 거리를 뭐 이런 식으로 거리를 이제 유클리디안 공간 거리를 생각을 하면 이 거리가 이렇게 이 점은 거리가 이만큼이고 뭐 이 점은 거리가 이만큼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 점은 거리가 또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제 거리가 다르죠. 이 섭스페이스를 왔다 갔다 함에 따라서 베타 0와 베타 1을 변화시켜 감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면 그 거리를 최소화하는 그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최소 자성법이라는 것이 이 거리를 최소화해주는 베타 0와 베타 1을 찾아주면 그 점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특별히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젝션, 보통 파이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파이 y를 그걸 이제 c라고 합시다. 그냥 c0라고 합시다. 그럼 c0라는 그 스페이스에 섭스페이스에 프로젝션 했다는 뜻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표현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이 결국 이거를 다시 이제 그립니다. 다시 그리면 아이고 그림을 좀 삐딱하게 그렸네. 이제 다시 그리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거는 임의의 어떤 베타 점이고 그러니까 x 베타라는 점이고 x 베타라는 것은 1x 그죠? 베타 0 베타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프로젝션인 거죠. 프로젝션 오브 y 기분 x 그러니까 x 컬럼으로
그러니까 엄밀하게 쓰면은 이제 이게 CX인 거죠. Column Space of X가 되는 거고 이거는 Y. 그러면 이게 이제 직교예요. 즉 이게 직교할 때 최소예요. 오스토그널 할 때. 그래서 이게 이게 뭐 직교란 얘기는 이제 그 내적이 이너 프로덕트가 0인 거를 말하는데 아직 우리는 이 이제 이너 프로덕트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리를 이제 제곱으로 생각하시면 거리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.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C0죠. CX 제곱 더하기 파이 프로젝션 오브 y cx 마이너스 x 베타 제곱. 그래서 이 거리 제곱은 프로젝션을 했을 때 이제 이 길이는 그죠? 이게 이 거리 제곱이 이거인 거고요. 요 거리 제곱이 이거인 거고 요 거리 제곱이 이거인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뭡니까?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. 예,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 그래서 뭐 또는 저희 때는 이제 삼수선의 정리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 고등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하면 결국 이 직교한다는 것을 직교성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 풀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직교성을 이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 y 기분 cx는 오소고널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오소고널 하다는 직교한다는 얘기죠. CX와 오소고널 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. 이걸 찾아낸다는 얘기는 결국 X Y 마이너스 X 베타 스타 이제 직교하는 그 프로젝션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시라고 했죠. 이것이 X랑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했을 때 0이 된다는 것을 이걸 이제 보통 노멀 이퀘이션 정규 방정식 노멀 이퀘이션이라고도 얘기를 하죠. 회귀 분석에서는 하는데 결국 이걸 풀면 x 베타 헷은 x 프라임 x 인버스 x 프라임 i 이렇게 나오죠. 그게 이제 그거이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오브 y 기본 cx는 x 베타 헷. 아 죄송합니다. 이게 없는 거죠. 예. 이게 나와서 결국 얘는 x prime x inverse x prime y 이렇게 표현된다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회귀 분석에서의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SY 뭐 이렇게도 얘기를 표현한 거죠. 그러니까 y 헷은 SY 이렇게 된 것을 스무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. 일단 쉬고요.